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휴대용 적외선 유도탄은 기존의 플레이어 IRCM으로는 대응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핵심 기술 과제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미사일 경보 장치로부터 접근하는 적의 위협체 방향 정보를 수신하는 즉시 시선을 위협체 방향으로 고속 구동하여 위협체를 지향합니다. 지향이 되면 적외선 영상 신호를 이용하여 위협체를 탐지하고 정밀 추적합니다. 추적이 완료되면 코팅된 기만 광원을 위협체 탐색기에 조사하여 위협체를 기만합니다. 기만된 휴대용 적외선 유도탄 탐색기는 시야에서 아군 항공기를 놓치게 되어 아군 항공기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과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먼저 적의 위협체 탐색기에 대한 MNS를 통하여 다양한 위협체를 동시에 기만할 수 있는 통합 기만 코드를 개발하였습니다.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고속 터렛부와 기만 광원부로 구성됩니다. 고속 터렛부는 적외선 영상 기반의 탐지 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적외선 카메라, 탐지 추적 보드로 구성된 적외선 영상 추적 장치, 항공기 기동 중에도 안정된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고속 안정화 장치, 항공기 생존 체계와 연동을 위한 통합 시스템 제어기로 구성됩니다. 기만 광원부는 고출력 레이저빔을 생성하는 기만 레이저 장치, 생성된 레이저빔을 중적외선 레이저빔으로 변환하는 화장 변환 장치, 위협체를 기만하기 위해 레이저빔을 변조하는 기만 광원 제어 장치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 이상의 기술입니다. 국내 개발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첫째, 항공기 장착을 고려한 소형 경량의 일체형 구조 적용, 둘째, 항공기 기동 환경에서도 최단 시간의 표적을 정확히 지향할 수 있는 고속 안정화 장치 구현, 셋째, 고속의 위협체를 포착하여 정밀 추적할 수 있는 적외선 영상 신호 추적 기술, 넷째, 효과적으로 위협체를 기만하기 위한 고출력 기만 레이저를 적용한 장비와 통합 기만 코드를 적용하여 다양한 위협체를 신속히 기만하여 아군 항공기의 생존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월 사업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기본 설계 검토 회의, 상세 설계 검토 회의 및 시험 준비 검토 회의를 통하여 개발되었고, 개발 과정 동안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개발된 기술의 개발 목표 성능 충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조건을 고려한 각종 기능 및 성능 시험을 수행 완료하였고, 야외 시험을 통하여 기만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실위협체를 발사하고 비행 중인 위협체를 기만하여 DIRCM의 기만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험으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가 실제 발사되어 비행 중인 위협체를 포착 추적하여 기만하는 전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개발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가 실전에서도 휴대용 적외선 유도탄을 기만할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업 착수 단계부터 개발 전 과정 동안 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시제업체의 협업으로 선진국이 개발한 DIRCM의 성능을 능가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를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여러 사업 참여 기관의 노력과 열정으로 개발 성공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아군 항공기의 생존성 향상을 통하여 우리 군의 국토 방위에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